네, 오늘은 그 리딩 투자 증권의 유성만 수석 연구원님을 모시고요. 지금 뭐 최근에 굉장히 그 새로운 트렌드죠. 메가 트렌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메가버스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메가버스가 지금 가장 잘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게임하고 엔터테인먼트 분야인데요. 그걸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메타버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뭐 대충은 알겠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어떤 뭐 개념정의 아니면 뭐 그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 요즘에 메타버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메타버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일반적인 그 청중분들이 좀 개념을 못 잡고 있는데, 그 옛날에 보면 무슨 VR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요, 가상 세계에 투영시켜서 현실과 같은 가상 세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실과 가상 세계 두 개가 서로 공존하는 멀티버스를 할수 있겠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는 좀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메타버스로 해서 완전히 100% 가상은 아니고 저는 현실과 가상을 이어주는 멀티버스라고 저는 좀 이쪽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하여튼 아직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여기 화면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뭐 나름의 정의나 이런 게 있지만 아직 이 구체적인 개념이 지금 정립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아직까지 큰 트렌드의 초기 단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 뭔가 트렌드가 누구나 다 확연하게 알게 되면 그러면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초기 단계이면 아직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게 메가 트렌드가 될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테마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한몇년 동안 지속되는 메가 트렌드인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하는 게 말씀 질문이 메타버스가 주식시장에 항상 수없이 나오는 뭐 단기에 뭐한 달이나 뭐 두세 달 가는 테마냐, 아니면 이게 진짜 10년에 한번 오는, 예를 들면 뭐 2000년에 IT, 뭐 2010년에 뭐 지금에는 이게 최소한 10년 단위로 오는 큰 테마냐, 이건데 저는 후자입니다. 이거는요, 10년, 아니죠. 어쩌면 10년 그 이상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이거는 큰 트렌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우리 인간들이요, 그동안 점점 이제 하루 24시간 중에 노동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본인이 여가 원하든 원하지 시간이 않든.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류가 옛날부터 뭐 먹고 일하고 그런 자고 시간 있지만 남는 시간에 뭔가 우리에게 그 즐거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페이 지불하지 않습니까? 문화죠, 예, 그게 있지. 그래서 그걸 이제 문화라고 하는데, 뭐 그게 우리가 어떤 뭐 영화도 있고 뭐 골프도 있고 뭐 여행도 있고 있는데, 게임도 게임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요즘에 특히 요즘은 가장 대표적인 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여가 시간이 뭐냐면 OTT입니다. 흔히 말한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뭐 맞아요. 그리고 뭐 왓챠, 뭐 티빙.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이런 말씀 많이 본인들도 하시고 들었을 거예요. 와, 작년 기준입니다. 야, 내가 넷플릭스나 뭐 그런 OTT란 걸 봤는데 우리가 기존에 봤던 지상파나 케이블에는 없던 새로운 세상이다. 와, 이거 콘텐츠도 너무나 새롭고 신선하고 좋다. 동의하시죠? 근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지금 컨텐츠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올해쯤 되면요, 이런 걸또 들으셨을 거예요. 야, 근데 OTT 봤는데 작년 같지 않다. 야, 뭔가 비슷하고 볼거다본거 같고. 예, 그러면요, 이 사람들에게 점점 길어지는 여가 시간에 OTT를 넘어서 그 마지막 궁극의 단계가 바로 이 가상 세계 메타버스입니다. 예, 즉 이거는 단순한 테마가 아니고요, 트렌드도요, 단순 트렌드가 아니라 이 인류의 점점 늘어나는 여가 시간을 충족시켜줄 최후의 궁극적인 이 수단이 바로 메타버스란 또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현실,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데 이 현실의 세계에서 보내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의 일정 부분은 이제 현실의 세계 아닌 예. 다른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또 다른 삶을 이어간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예. 또 그리고요. 메타버스가요. 기존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저희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데 네. 뭐 거리가 멀거나 네. 코로나 같이 뭐 특히 해외에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뭐 이미 많은 기업들이 뭐 신입사원들 연수나 그렇죠. 뭐 학교에서도 오리엔테이션을 메타버스로 맞아요. 진행합니다. 네, 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개중에 신체의 한계, 뭐 좀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메타버스 상에서는 네.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이렇기 네, 때문에 네. 이러한 시공간과 육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메타버스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요. 메타버스는 꼭 여가도 있지만 네. 기존 저희 인간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는 또 하나의 이 현실에서의 한계를 메꿔주는 좋은 수단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서 영화에서 보던 뭐 매트릭스나 이런 영화에서 보던 예. 현실과 가상의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예. 실제로 일어나는 이제 시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어찌 보면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런 네. 현실과 가상일 수도 있고 네. 또 아바타에 나오는 네. 나이 뭐죠? 최근에는 그걸 부캐라 그러나요? 부캐릭터? 네. 그런 식으로 또 다른 나를 가상 세계에 투영해서 네. 또 하나의 가상 공간에서 현실 세계에 나 자신을 대신해서 네. 행동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새 이제 많이 얘기 듣는 게 뭐 주피터? 뭐 예. 예.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하는 것 같은데. 예, 제페토. 예. 제페토. 예, 예. 제페토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제일 그 메타버스를 이렇게 투영해서 구체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예. 우리가 예.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페토 같은 건 주로 이제 10대 분들이나 네. 외국인 유저들이 네. 좀 이렇게 주로 하는 활동하는 그런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인데요. 네. 주로 이런 뭐 엔터 쪽에서 일단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근데 그게 가장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현실화되어 있고 상용화된 플랫폼인데 물론 그것도 아직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일단 제페토 같은 경우가 일단 뭐 국내에 그 네이버 쪽에 투자가 돼 있어서요. 이게 가장 지금 돼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고거 제페토를 비롯해서 좀 각종 플랫폼들이 지금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메타버스 뭐 이렇게 하면 제가 듣기에는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슨 게임 회사 그죠? 예. 뭐 그 이름이 뭐였죠? 게임 회사라는? 로블록스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 가장 먼저 앞서 나간다 이런 얘기인데. 예.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어떤 형태로 해서 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요, 그 주커버그 의장이 네. 5년이 지나면 5년 안에 이제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세상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페이스북이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봐야겠지만 역시나 비슷합니다. 거기에 보나마나 VR이나 AR 이런 걸 접목하고 그 안에서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이 가능하고 또 이제 페이스북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게 다 혼합된 그러니까 이런 2차원 평면을 넘어서 새로운 이런 4차원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를 열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정말 톡 꼬집어서 어떻게 간다고는 아직 그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데 이게 예.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게 2차원적이잖아요. 텍스트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3차원 공간으로 조금 이렇게 비주얼로 바꾼 것들이 이제 인스타그램인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은 사실은 거기서 내가 아바타를 놓고 뭐를 예. 체험하기도 하고 뭔가 내가 액션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좀 다르겠다. 그리고 좀 진보해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